무리바에서 있었던 반역 사건으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하지만 그 길에도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인생은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으로 출발해서 가는 과정에 만나게 된 문제,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다가 하나님께 받은 심판, 그리고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조차 에돔 땅을 둘러 진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계속 읽으세요. 백성이 하나님과 백성을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와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을 내려놓는 내용이 오늘 4절 말씀입니다. 모든 원망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납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이 험하고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에는 여러 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하면 이스라엘을 관통하는 또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는 네 가지 길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해안도로입니다. 저 보이시죠? 이집트에서 곧바로 나와서 가자를 걸쳐서 쭉 저 하솔까지, 다메섹까지 올라갈 수 있는 해안선으로 가는 도로예요. 이 길로 가면 가장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에 정착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도로는 족장로라고 하는데 가운데 2번입니다. 고대의 족장들이 움직였던 그 길을 의미합니다. 부엘세바에서 세겜까지 이르는 길이고 세 번째 길은 계곡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길은 왕의 도로라고 하는데 사해 밖에,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길입니다. 옛날에 왕들이 정복전쟁을 위해서 사용했던 길이어서 왕의 대로라고 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 좋은 길들, 지름길들을 다 놔두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마지막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우회로 바로 사해 뒤쪽으로 해서 아주 길게 가는 그 우회로를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종종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지름길 놔두시고 우회로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저렇게 인도하시면 상식적으로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름길이 아니어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 길이 좋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로 가야 축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왕의 대로로 곧바로 갔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 왕의 대로를 가다 보면 에돔이라고 하는 에돔 족속이 사는 땅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땅을 통과하는 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에돔 족속은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민족은 형제지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까운 형제, 친척들이 싸우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신명기 23장 7절에 명령하셨어요. 너는 에돔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에돔 족속에게 정중하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길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다만 우리가 당신들에게 어떤 피해도 입히지 않을 것이고 혹시 피해가 있다면 우리가 다 배상하겠어. 이렇게 정중하게 요청을 했는데 에돔 족속이 단박에 거절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면 내가 이렇게 정중하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와줘야 될 사람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수가 집안에 있고 원수가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길로 지나가지 않고 또 다시 한번 우회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힘든 길에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상하니까 시험 들어버렸어요. 마음 상한 거하고 시험 드는 것은 비슷한 얘기입니다. 마음 상하고 시험 드니까 곧바로 나오는 것이 뭐냐?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이렇게 이끌어가는 모세와 지도자들을 원망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늘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존재합니다.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 그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여러분도 어려움 당하면 제일 먼저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실패를 했다. 그럼 마음이 상해. 누가 나를 어렵게 했다. 그러면 마음이 상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하면 다른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시험이라는 것이 찾아와요. 그래서 마음이 뒤틀리고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고 또 거꾸로 생각하고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옵니다. 이것이 패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계속 이 패턴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 사이클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일을 반복했어요. 광야는 바로 이 패턴을 벗어나는 현장입니다. 그게 벗어나서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패턴은 너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농사 지을 수도 없다. 계속 하는 얘기예요. 지난주에도 했고 그전주에도 했던 얘기예요. 발전했다면 그 원망과 불평이 조금 더 강화됐을 뿐입니다. 가령 처음에 만나를 그들이 경험했을 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잖아요. 그거 받아들고는 그들이 말하기를 이게 뭐냐? 불어로 깨스크세. 도대체 이게 뭐냐? 여러분, 그게 만나예요.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걸 먹으면서 그들은 아마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서 너무 그것만 먹다 보니까 지겨워지는 거예요. 신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하기를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다. 그래서 느끼하다 이거예요. 만나 맛이 변했습니까? 내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더 나아가서 이 하찮은
찬양 음식. 감격했을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는 그 음식을 가지고 하찮다. 원망과 불평이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즐기는 사람은 늘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반복되게 찾아옵니다. 그것을 끊을 수 있어야 돼요. 어려움이 올 때 곧바로 원망 불평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 패턴이 무너집니다. 그때 축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못된 사슬을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원망 불평 대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패턴을 창조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에게는 점점 감사하고 찬양할 일들이 찾아오게 돼요. 미국에서 여러분 다 아는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불행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로 말하면 흙수저도 안 되는 사람. 망할 수밖에 없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자기 인생을 소모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극복하고 최고의 여인이 되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적으로 그걸 극복했습니다. 방법이 뭐냐? 매일 감사 다섯 가지를 쓰는 감사일기를 썼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과 또 자신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 조건들을 찾아서 일기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지만 감사할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어려움이 와도 곧바로 그것을 감사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패턴이 생긴 겁니다. 그녀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은 곧바로 그 속에서 감사로 창조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패턴을 몸에 익힐 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역경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아멘. 2월 말에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셨던 조봉희 목사님과 제가 독일에서부터 강사님을 모시느라고 독일의 코스텔을 끝나고 암스테르담을 갔습니다. 그렇게 들려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마침 출발하는 날부터 거기를 떠날 때까지 막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날씨도 춥고 사실 불평할 만한데 제가 그분을 모시면서 이렇게 보니까 아유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구질구질해서 여행이 맛이 안 나시죠? 아니에요. 아주 분위기 있고 좋아요. 너무 감사해. 그럼 이게 그냥 접대용 멘트를 날리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그날 태풍이 불어가지고 비행기가 못 뜨는 밤이었어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도착해서 암스테르담 비 맞으면서 암스테르담 시내를 잠시라도 봐야 될까요? 사모님하고 두 분을 모시고 그분은 또 이 허리를 군대에 허리를 다쳐가지고 아주 이 통증이 심한 분이에요. 근데 그래도 잠시 도는데도 아유 이거 뭐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아, 죄송합니다. 이게 이렇게 비가 올 줄 몰랐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좀 기도를 많이 해서 좀 날씨를 좀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고 올 건데 이렇게 하면서 도는데 아유 이것도 분위기 있고 좋다고 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 어느 피자집에 들어가서 또 음식을 먹는데 아유 이렇게 맛있는 대로 이렇게 인도해 줘서 감사하다고 너무 오는 내내 저는 그분 입에서 불평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불평이 나올 만도 한데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비 오는 이것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분의 목회와 이분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일을 거기서 깨달았어요.
불평할 수 있는 조건 속에서도 감사를 찾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의 패턴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아주 엄하게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많더라. 이 불뱀은 시나이 반도에서 서식하는 살모사, 몸에 붉은 반점 입는 살모사라서 이 뱀을 불뱀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또 이 불뱀에 물리면 몸이 불타는 것처럼 열을 내면서 죽게 돼. 또 그래서 불뱀이라고도 부르고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임했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은 또 이 불뱀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 뱀은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어서 물리면 죽습니다. 해독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시무시한 불뱀의 진노를 통해서 원망과 불평,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 들고 마음 상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땅 속에 숨어있던 이 불뱀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모여들었어요. 정말 모든 짐승 중에 가장 징그러운 것이 불뱀입니다. 이 뱀입니다. 지옥에 뭐가 있을까? 여러 상징들이 있지만 지옥은 뱀이 우글거리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뱀은 그런 짐승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밥을 지으려고 솥뚜껑을 여니까 거기에 뱀이 또아리를 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잠을 자려고 이불을 들치고 들어가니까 뭐가 미끌한데 뱀이 있는 거예요. 텐트 밖을 나가니까 거기에 뱀이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뱀이 우글우글한 거예요. 물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는 인생, 불뱀을 불러들여요. 잘 되는데, 우리가 볼 때 감사할 일이 많은데 감사하지 않고 원망으로 자기 인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은 불뱀을 만납니다. 그 축복이 떠나가고 설사 그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불행해집니다. 우리를 무는 불뱀 원수들이 점점 우리를 둘러싸게 됩니다. 감사하셔야 합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십시오. 원망해서 불뱀이 왔지만 그전에는 그 뱀들이 다 어디 있었습니까? 뱀들이요, 시나이 반도에 그대로 있었어요. 갑자기 그 뱀들이 탄생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하나님이 은혜로 막아주신 거예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꼭 뱀에 물린 다음에 아, 하나님의 은혜였었구나, 이렇게 후회할 것이 아니라 지금 평안하게 살고 있는 거. 여러분, 우리 주위에 불뱀이 우글우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주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떠나가자 불뱀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떠나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고 살 때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도 그래도 존재하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구원과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긍휼을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불뱀을 보내서 그 원망하는 백성들을 다 멸망시킬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금방 바꾸십니다.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진노하시다가도 화를 내시다가도 금방 후회하시고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그 마음에 소망을 둡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불뱀에 물려도 부족함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보다 더 큰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자비와 긍휼하심을 잊고 진멸되지 않고 다시 사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첫째는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는 것, 저주를 극복하는 것, 심판을 극복하는 길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돌이키십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회개하셔야 되고 또 누군가를 위하여 대신 회개해 줄 수도 있어요. 모세가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이 사회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돌이키십니다. 성경은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바뀝니다. 무릎 꿇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올 때 원망하고 탓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 됩니다. 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타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하나님의 처방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의 모양을 놋으로 만들어서 달도록 하셨어요. 모세가 그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산다고 했으니 쳐다보세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쳐다본 사람들에게는 독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면서 생명이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꼭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쳐다보라고 하면 쳐다보면 되는데 안 쳐다보는 거예요. 대참! 어디 그런 황당한 얘기를 지어가지고 우리를 지금 약 올리냐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나는? 그 독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까지 장대 위에 있는 그 뱀, 놋뱀을 쳐다본다고 살겠느냐? 그런 유언비어 나는 믿을 수 없다. 그건 바보 천치들이나 하는 짓이다 하면서 일부러 다 마음을 굳게 먹고 안 쳐다보는 인간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나무 위에 달린 놋뱀만이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다른 살 길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여러분 독이 빠져나가고 생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놋뱀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광야의 놋뱀과 같은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희생당하셨어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걸 믿고 십자가를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인간적으로 따져보면 그게 너무 웃기는 거, 미신 같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큰 죄가, 이 인생의 그 엄청난 문제들이, 이 실패와 절망과 좌절, 저주,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어떻게 그 십자가 한번 쳐다본다고 해결이 되느냐. 믿을 수 없다, 웃기지 마라, 이렇게 밝게 할 수 없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거예요. 너무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미련한 십자가로 인생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복음 말씀대로 눈을 들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에게서 사망이 떠나가고 생명이 임하고 저주가 떠나가고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 절망, 좌절, 질병, 치명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문제의 해결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이렇게 내 인생은 끝나는 것보다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맞춰보세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는 우리의 소망이고 생명입니다. 그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거룩한 몸에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짊어지셨어요. 희생당하셨어요. 자기의 생명까지 주신 그분이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무엇을 안 주시겠어요? 진심으로,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걸 보는 자마다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신비롭고 놀라운 구원을 경험합니다. 눈을 들어 그 높임을 보는 자마다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었어요. 40년 동안 그렇게 바뀌지 않던 그 패턴, 어려움이 오면 마음 상하고, 마음 상하면 시험 들고, 또 시험 들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복되던 그 사이클이 여기서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부터 10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놀라운 내용이 나오는데, 호르산에서 비스가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동하는 동안에 짐을 9번을 싸요. 이사 9번 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해외 나와서 집을 얻어서 이사를 할 때마다 이사 한번 하고 나면 정말 코피 터집니다. 유학생 또 해외 생활할 때 짐포따리 하나 가지고 왔는데 조금 이렇게 살다 보면 아무리 살림이 안 늘어도 나중에 보면 살림이 엄청나게 늘어있어요. 책이 늘고 뭐 여러 가지. 그거 한번 싸고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정도 이렇게 보내다 보면 살림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9번이나 싸고 풀고 싸고 풀고 하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모세 죽이겠다고 끝없이 달려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원망, 불평이 쑥 들어갔어요.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이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어려움이 올 때 그들은 이제 원망, 불평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광야 생활이 그렇게 길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그것이 이제는 꺾어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일로 인하여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다 된 것입니다. 그동안은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했어요. 정처 없이 떠돌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분기점을 넘는 순간 그들의 걸음은 이제는 유랑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한 행진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마음 상하고 마음 상하면 곧바로 원망 불평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광야에서 유랑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패턴을 바꿔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도하고 전진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유랑이 아니고 행군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